이 대봉감이 굉장히 많죠. 여기가 이 대봉감으로 익히 아주 소문이 난 하동의 악양이라는 곳입니다. 예,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그 하동감으로, 그러니까 악양감으로 이 와인을 만들어서 이 카페를 하는 곳이 있어요. 하동 와이너리라고 이 악양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지금 사장님이 감을 따고 계시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카페가 저렇게 있고, 저기가 위에 펜션도 있다는데요. 펜션도 있다 그러고, 아, 여기가 지금 안에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감을 담고 있네요. 네, 지리산이 이렇게 보이고, 감이 이렇게 종류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 여기가 이제 그 이 감은 무슨 감이죠, 이거? 이거 와인 만드는 감인가요? 이거 와인 만든다고 미리 따놓은 거예요. 아, 와인 만든다고 미리 따놨고. 네. 여기는 이제 체험을 하려면은, 네, 이렇게 돈을 내고, 네. 한 박스를 따는 거예요? 몇 박스를 따는 거예요? 한 박스씩 따시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네. 한 박스씩 딴다고요? 네. 그 여기 이제 감을 딴 체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감 따기 체험은, 네, 이제 자기가 직접 따가지고, 이제 따보는 재미, 따면 재밌거든요. 얼마큼 따면은 뭐 따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 이제 10kg 박스에 이제 저희가 이제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3만 원에 갖고 가실 수 있어요. 10kg 박스를? 예, 예, 자기가 따는 크기에 상관없이. 크기 상관없이. 10kg 몇 개, 그러니까 몇 개 들어가는 건데요? 10kg 크기에 따라 다르죠. 아, 그러니까 무게를 재서 10kg가 돼야 되네. 예, 근데 체험 오시면은 무게 굳이 안 달고 그냥 저희가 드려요. 아, 한 박스에 가득, 뚜껑이 안 덮일 정도로 가득 따면 되네. 이제 보통 이제 난자를 깔아가지고, 예, 이게 개수가 들어가는데, 아, 직접 갖고 가시니까 굳이 난자 안 깔아도 되겠죠. 안 깔고 그냥 뚜껑이 약간, 뚜껑이 약간 덮일 정도까지만 따면 되겠죠? 예, 많이 따가세요. 딸때 저거 마시고. 완전히 물렁물렁해서 터진 거죠? 익은 거를 따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거는 갖고 가시면은 다 터져요. 야, 약간 말랑말랑해야 되나? 아니, 딱딱한 거? 땡땡한 거. 땅땅한 거. 그래야지 이제 겨울에 천천히 이제 홍시가 한 개씩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저거 저기 뭐야, 가지채 따야 돼요? 아니면 감만 똑 따야 돼요? 아니요, 바짝바짝. 제가 이제 따시게 되면은 알려드릴 텐데, 네, 그걸 바짝바짝 따야 돼요. 아, 왜냐하면 가지는 꺾지 말고. 감과 감끼리 데이면은 걔가 상처를 입어서 안 이뻐요. 아, 가지는 꺾으면 안 되네요? 그렇죠. 가지는 꺾으면 안 되죠. 네.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바짝바짝. 네. 자, 그럼 한번 저기 그 3만 얼마요? 3만 원. 3만 원이랍니다. 네. 3만 원치 크기에 관계없이 딸 수 있다니까. 네, 뭐 자, 한번 따러 가보시죠. 제일 큰 걸로. 네. 이거 10kg 박스니까 큰 거 따면 몇 개 안 들어가겠지. 네. 그래도 난자를 안 까니까 많이 들어가는 많이 거죠. 들어가지. 그리고 저기 그 딱딱한 거 따래요. 물렁물렁한 거 따지 마시고. 예. 네. 네. 그 이제 싣고 가실 거니까 약간 멀렁한 건 갖고 가셔도 돼요. 직접 갖고 가시니까. 근데 그렇지. 택배 보내는 데는 막 터져서 가가지고. 그렇지. 크림이 들어가. 예. 다 뭐 끌고 내려올까봐. 네, 와이너리 나오자마자 바로 이 감밭이 있어요. 바로 감밭이 있고, 가지는 꺾지 말고, 감만 전지 가위로 따야 된답니다. 전지 가위로 다 끊어서. 개별 취향대로 맛있어 보이는 감을 따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이 잠시 따온 감을 제가 잠깐 먹어보니까, 야, 그 당도가, 이 딱딱한 걸 이제 집에서 따는 것보다, 집에서 이제 딱딱한 걸 숙성시키는 것보다 이 나무에서 완전 숙성돼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말랑말랑한 걸 나무에서 직접 따서 먹어보니까 그 당도라는 거는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꿀을 토종벌이 만든 꿀을 먹는 듯한 그런 아주 진한 당도가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네. 잠깐만. 아, 손으로 잡았을 때 한 이 정도 되는 거. 야, 이제 크다. 딱딱하네요. 네. 지금 딱딱한 걸 따야 겨울 내 두고 먹을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근데 이 보면 나무에서 예? 저 보세요. 저 빨갛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익은 것도 있고요. 아직 익지 않은 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어요. 따실 때 예. 끝에 얘가 뾰족하거든요. 예. 이것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밀어주세요. 살짝. 아, 왜냐하면 찔러. 아, 찔릴 수 있으니까 감과 감질이 들리면서 걔가 상처를 아 감과 감이 옆에 이게 이제 박스 안에서 굴러다니다가 요 옆에 감을 찔러서 예. 이게 뾰족하거든요. 뭘로 밀어야 됩니까? 손으로? 예, 손으로 이렇게 한 번만 스텝 해주시면 돼요. 와, 얘는 굉장히 희한한 게 있다. 어머, 이상하게 생겼다. 이거 뭐죠? 이게 손가락 같은데. 손가락. 아니, 이런 거. 희한하게 생겼다. 이거 피카츄 감 아닌가요? 피카츄? 갖고 가서. 그거 도깨비 같다. 도끼 같다. 이거 피카츄 같이 생겼는데? 예, 피카츄 같이 생겼네요. 아, 저 들어보세요. 예. 야. 저 기형감이죠? 기형감. 기형. 아유, 희한하게 생겼다. 대봉강이면은 굉장히 큰 것도 있던데, 예. 이건 뭐 다 자란 겁니까? 아니면 더 자랍니까? 이거 커집니까? 이게? 지금 다 자란 거고, 예. 여기 있는 나무는 대체로 지금 많이 안 굵은 편이에요. 아, 그럼 나무에 따라서 또 이것보다 더 큰 것도 따라서, 있네요? 예, 엄청 큰 것도 많아요. 예. 좋은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다 굵은 것만 이제 넣어놨거든요. 아. 여기에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예. 굵은 거는 이제 저기 판매할 거. 근데 시장에서 보면 이거 한 두 배짜리 대봉감도 있던데 그런 건 종자가 다른 거네요? 아니, 똑같아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큽니까? 예, 그리 큰 거는 이제 이렇게 속 같겠죠? 자랄 때? 크게 자란 거를? 이렇게 과일 같은, 과실수 같은 거는 속 가주면 굵어지거든요. 봄에 매질도 그렇고 모든 그러니까 과일이 다 그러죠. 나무에 몇 개 안 달면은 영양분을 빨아서 커지는구나, 이게.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대충 한 이렇게 큰 걸로만 골라서 따는데, 이 지금 노란 박스가 이게 가득 차면 2kg가 된대요. 근데 이게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찼는데도 이 정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지금. 이거 꽉 차오는 것조차가 이게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다 차면 6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와, 이. 거저지. 거저라기보다도 이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죠? 이게 주로 이제 큰 거는 높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큰 거 하려면. 큰 게 맛있을까요? 그게 빨간 거, 그게 먹던 거. 제가 먹던 거 따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땄네. 다 따가지고 이제 박스에 선별 작업하는 거죠. 네. 요 한 박스에 3만원 이 종이 박스에. 그죠? 네. 대체적으로 종이 박스에 가득 차면 크기와 상관없이 한 1kg가 된다. 그죠? 10kg. 아, 10kg가 네. 된다. 네. 이거 밑에 부분이 따라야 됩니다. 아, 제 밑에. 다시 쏟아부어. 박스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네, 이게 뼈가 들어가. 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 이제 차곡차곡 쌓아야 많이 들어가겠네, 그죠? 한 개도 안 다치게 갖고 가시려면은 사이사이 난자를 깔아야 되고, 그 난자를 갖다 드릴게요. 한 줄 깐 다음에 또 깔고 한 줄 깔고 이런 식으로. 예예. 예. 아니 여기 홈이 있어요. 트레이. 아, 트레이. 트레이를 넣으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면 돼. 트레이 넣게 되면은 숫자가 많이 좀 줄어들고 그 대신 감은 안 상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없으면은 안 상한다. 없으면은 갖고 가시는 거는 가져 가는 거는 그냥 한번 여기 넣어 주세요. 택배처럼 던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트레이 없이 조심해서 담아서 차에다 싣고 가면 된다. 트레이 없으면은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이거죠. 그만하시죠. 예. 힘들어요? 네. 아니 이게 욕심부려서 많이 담을래니까. 아이고 올게요. 아니 욕심부려서 많이 담을래니까 이러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담았나요? 아 환영 보세요. 이거 지금 얼마나 이 탑쌓기가 중요해요. 왜냐 많이 담을려면 따는 것보다 탑쌓기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세웠는데 샘은 이렇게 눕히시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담으면은 이렇게 담으면은 많이 안 담겨지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야 이것도 근데 많다. 한 몇 개 담은 것 같아요 이거? 50. 50개? 예, 50. 이거 한 박스 3만원인데 50개 담았어요? 야, 정말 너무. 손에 부도다 부도. 너무 많이 담으신 거 아닌가요? 부도다 부도. 너무 많이 담았나요? 부도다 너무 부도. 많이 담았지. 부도다 부도. 더 덕이지 뭐, 이렇게. 트레이를 깔면은. 예, 엄청 덕이지. 예, 30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엄청 덕이지. 트레이를 깔면 30개. 이거 안 깔아서 50개 들어갔네. 왜 집에 저기 쓰레기 봉투 담그듯이 요 뚜껑 닫지 말고 여기다가 끈으로 이렇게 하시지 그러세요? 네? 아니 뚜껑 닫지 말고 여기 더 담을 수 있잖아. 이만큼을 더 담을 수 있어요. 진짜. 왜요? 네? 그렇게 한번 담아보시지. 하,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 네 박스를 담았는데, 야 진짜 욕심 많다. 정말 많이 담았다. 네? 정말 이제 욕심 많아. 이거 보세요. 이거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한 박스를 이렇게 많이 담았어요. 이거 제 거예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제 거예요. 아니 뚜껑을 닫혀야지. 네. 한 박스니까 뚜껑은 닫혀야 돼. 뚜껑이 왜? 안 닫히거든요.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많이 담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부장님 나 안 닫히거든요. 야, 이거 봐봐라 이거. 뚜껑이 한 50개 이상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10kg? 네. 10kg? 3만원. 10kg 더 여겼는데. 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kg 더 될 것 같아요. 더 되죠. 왜냐면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이게 뚜껑 살짝만 한번 담아보실래요? 이거 네. 어떻게 닫는지. 어떻게 안 닫힌지 한번 보게. 안 닫히죠. 옆에 거 안 닫히죠. 옆에 날개. 안 닫히죠. 어, 안 닫히죠. 감을 한 몇 개 빼세요, 그러면. 싫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악양에서 아, 이게 악양 대봉감 따는 현장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